완전 그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그 색깔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리고입니다. 저는 수채화 특유의 그 맑고 투명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맑은 색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성비가 참 좋은데 제가 리뷰한 적이 없는 수채화 물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몽마라트 수채화 물감입니다. 오늘은 이 수채화 물감으로 캔버스에 수채화를 그려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채화 물감인데 어떻게 캔버스에 그리냐고요?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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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해야지! 그리다! 몽마라트 수채화 물감 15mm 낫색들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 기준 왼쪽에 있는 얘네들은 기본 색상들이고요. 나머지 요 두 애들은 몽마라트 수채화 물감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약간 틴트 컬러라든지 시리즈 번호가 조금 특별한 애들로 골라왔습니다. 더 많은 색상들이 진짜 많거든요, 색상? 화방네 홈페이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발색을 해보면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본 색상 애들 컬러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머넌트 레드, 그냥 레드예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색이라 가져왔어요. 제가 입시할 때나 제가 뭐 그릴 때 항상 습관적으로 얘 손이 가더라고요. 넘버를 쓰고 물로 풀어볼게요. 오, 엄청난 레드예요. 아직은 제가 신나지 않았어요. 그냥 기본 색깔들이기 때문에. 근데 엄청 선명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한번 써보면 진짜 좋을. 수채화 좀 좋아한다 아니면 나 색 모으는 거 좀 취미 있다 하시면은 이렇게 바인더가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이런 뾰족한 걸로 섞어버려. 약간 요런 옐로우 딥에다가 오렌지를 섞으면 이 색깔 나와요. 근데 이 단독 색깔은 없어. 그 중간색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단색으로 나와있으면 오히려 맑게 더 잘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오페라보다 약간 채도가 다운돼 있으면서 쨍함은 또 가지고 있는. 오, 이건 약간 동양화 색 같다. 채도가 낮으면서 예쁜 색. 아니 이런 거 읽을 때 좀 힘들잖아요. 이거 뭐라는 거? 파릴린? 할 때 이렇게 보면 페릴린 마룬 이렇게 한글로도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해. 페릴린 마룬. 어머, 이게 뭐야? 피야, 피. 성류 그 완전 그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그 색깔이에요. 저 같으면 여러분 원뿔원 할 때 그냥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색깔 사겠어. 꼭 그 수채화 입시하면 꼭 그런 색 사고 싶다. 이런 파스텔 색깔들이. 오! 그레이! 흰색이 타져있는 이런 색깔도 있죠. 파스텔, 뭐 그레이 이런 애들이 또 있으면 여러분 잘 쓴다. 라벤더는 그 브랜드들마다 좀 따뜻하게 해석하는 브랜드가 있고 이렇게 차갑게 해석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호라이즌 블루. 이 색깔 약간 터크와이즈 같잖아요. 근데 터크와이즈는 또 색깔이 따로 있다. 터크와이즈 이 색깔이거든요. 비교해봐 여러분. 아, 일러스트 약간 그 색깔이네. 애니메이션 같은데 보면 하늘 이렇게 칠하잖아요. 이런 색깔로. 왜 이렇게 나 과몰입해 있는 거야 지금. 발림성은 일단 이 생 그냥 지금 짜서 했기 때문에 더 뻑뻑할 수 있는데 되게 부드럽게 발렸거든요. 되게 촉촉하게 마무리돼가지고 발림성 좋다. 발림성 좋고 색깔이 일단은 이런 오묘한 색깔들이 많아서 제가 물론 셀렉을 한 거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잘 나왔다. 이 물감 통이랑 색깔이 비슷한데 참고용으로는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실제 발색하기 전에 모니터로도 보시고 패키지로도 보시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예쁜 색이라고 항상 가정을 하세요. 패키지 색깔이 조금 더 어둡다. 말랐을 때 색깔을 또 다시 보면은 맑게 마르는 것 같아요. 맑은 느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진 이유를 그림 그리면서 또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다. 이거는 피닉스 아티스트 워터컬러 캔버스고요. 특별한 점은 수채화 물감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수채화를 그리시는데 나는 언제까지 종이에만 그려. 이거 맨날 액자에다 하고 그럴 필요 없음. 고민 끝. 그럼 바로 뜯어. 못 참지. 피닉스가 또 이 수채 캔버스가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스케치를 해갖고 다시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얍! 수채화 하면 투명하고 맑은 느낌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맑고
투명한 느낌의 수영장을 오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채화 물감의 주요 재료 중 하나가 아라비아 껌인데요. 알료를 종이 위에 잘 붙여주게 하기 위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몽마르아트 수채화 물감은 최고급 품질의 아라비아 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제조회사의 알료를 사용했다고 해요. 과연 혼색을 해도 덜 탁해질지. 이 위에 초록색 연두색이 올라갔을 때 조금 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르기 전에 슥 닦으면 지워질 것 같아요. 막 종이처럼 얘가 흡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이런 물 표현하기에도 좋은데요. 벌써 물 같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지금 잘 닦여가지고 초보자분들 완전 강추예요. 이래서 인기가 많은 건가? 와, 여러분 바로 이렇게 닦이는 거 봐요. 휴지에다가 물기를 닦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바로 뭔가 그 답이 없이, 그러니까 똑같이 그려야 된다라는 강박 막 이런 것보다 그냥 내가 보기에 예쁘면 그게 완성이지, 이런 생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는 게 또 되게 조형적으로 괜찮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건 형태가 맞는 거야. 그러면 형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안 하고 수습하는 건 없는데 해야 뭘 수습을 하던가 다시 그리던가 하잖아요, 여러분? 해야 돼. 일단 그려야 돼. 그리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되게 대파 같네요. 습그린 있으면 초록색 그림 진짜 쌉가능. 쌉그린? 쌉가능. 아, 이게 안 말라가지고. 아유, 또 화낸다. 지난번 영상에서 반성했는데 좋은 말만 하기로 했잖아. 어쨌든 색깔을 이번에는 한 4가지 정도 섞었거든요. 초록 색깔 톤 다운할 때는 보라 색깔을 살짝 섞어봐요. 그럼 어두워진다요. 이 색깔 만든 김에 위에 여기서는 또 일단 하나 그 가운데 줄기를 그냥 그어버릴까봐. 아, 소심한데? 나 그리고 굉장히 소심한 스타일. 근데 되게 물 같다. 물처럼 말랐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주면 돼요. 확실히 요즘에는 수채화 그림이 대세는 아닌 것 같아요. 유화나 뭐 아크릴 아니면 진짜 혼합재료 뭐 미디어 이런 것들이 유행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들이 전시를 보러 가시거나 할 때 연습했던 뭐 그림들 같은 게 많으면 아, 이 전시 재미없네?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건 무슨 재료로 그린 거지? 한번 그 캡션을 잘 보세요. 그러면 수채화도 은근히 많습니다. 지금 물 표현하는데 색깔을 여러 개를 섞었어요. 한 4, 5개 섞은 것 같은데 여러분 4, 5개 섞은 색깔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저희 발색에서 보여드렸던 회색도 넣고요, 갈색도 넣고요, 아까 또 발색표에서 보여드렸던 물 색깔 칠했던 약간 청록색? 그 파란 색깔 그거 두 개. 근데도 그냥 단색 칠하는 것처럼 맑아요. 아, 나 이거 진짜 저 솔직히 여기서 일하면서 이거 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때다 하고 사야 돼. 저는 그리고 세트보다 낯색 사는 게 더 재밌어요. 낯색은 내가 하나씩 고를 수 있잖아. 근데 세트는 그냥 처음에 이제 그림 시작할 때 보통 좀 갖고 싶은 색을 살 때 낯색을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낯색 고를 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몽마르 수채화 물감 제품 구성부터 그림 그리기까지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가성비 좋은 수채화 물감이라는 명성에 맞게 정말 퀄리티 좋은 발색의 제품인 것 같아요. 완성한 그림을 보면 수채화 이 특유의 느낌이 진짜 잘 살아있지 않나요? 그리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늦봄. 여름 햇빛이 쏟아지기 전에 이 몽마르 수채화 물감으로 창가에 맑은 하늘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럼 안녕.